솜 넣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도안을 다 이렇게 뒤집으신 상태로 몸통, 다리, 팔 준비하시고요. 먼저 솜을 넣을 때는 이런 겸자가 필요해요. 이런 겸자를 이용해서 솜을 집어넣고요. 혹시나 이런 겸자가 없으신 분들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먼저 몸통부터 솜을 넣어볼게요. 솜은 방울솜도 있고 구름솜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솜을 준비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집게로 집으셔갖고 조금씩 밀어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넣으시면 돼요. 얼굴 같은 거는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얼굴을 평평하게 이렇게 누르면서 솜을 집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모서리 그 부분을 만져줍니다. 골고루 평평하게 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솜이 세워지면은 안에 도안선이 있을 거예요. 도안선대로 입구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셔서 입구를 막아주시면 돼요. 네. 몸통은 밑에 시접 부분, 도안선 시접 부분까지 솜을 다 넣으시고 막아주시면 되고요. 팔은 위에서부터 한 2cm 정도 남기시고 솜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리도 위에서 2, 3cm 정도 완전 끝까지 솜을 넣지 마시고요. 위에서 2, 3cm 정도 남기시고 솜이 나오지 않게끔 막아주시면 솜 넣기가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자가 없으신 분들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시면 충분히 솜을 예쁘게 잘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솜 넣기를 하고 다음엔 연결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